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면 전수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는 전원주택인데요. 건축가가 집을 직접 짓고 실거주하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돌아보면 남한강 조망에 200평의 넓은 토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 금일부로 5천만원 가격이나 매매가가 6억원에 나온 급 매물. 우리 집은 집부터 조망, 그리고 지금 현재 잔디, 정원, 각종 이렇게 유실수, 소나무부터 해서 갖출 거는 다 갖춰진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관리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갖췄다. 이쪽에도 지금 현재 데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빼놓으셨는데, 위쪽에는 자, 테라스 공간, 자, 파고라까지 설치해 놓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 주차 공간, 그리고 작업실 공간,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주택, 그리고 저 위쪽에 다락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옥탑 1층까지 해서 이렇게 3개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축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집 자체부터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모던하게, 예쁘게 마련되어 있다. 자, 바깥쪽으로 나가서 우리 주택 먼저 입지 정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나왔는데요. 왜 저쪽에서 남한강을 조망을 안 보여줬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집 옆쪽 면인데요. 지금 석축들 자연석으로 이렇게 쌓아 놓으셨는데, 각종 유실수 작게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남한강이 잘안 보였다. 지금 현재 남한강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약간 보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오시면은 이 정도 간격으로 해서 보일 거다. 남한강은 아주 조망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자, 주도로 1.4km 정도는 시골길이 있다. 차량 10분 이내 강화면 생활권이라든지 남양평 IC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 옆쪽으로 도로 옆면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석으로 이렇게 잘 쌓아 놓으셨다. 그리고 이쪽 앞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문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뒤쪽으로 오시면 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넓게 마련해 놓으셨다. 현재 보시면은 시골 생활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은 이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된다. 지금 이제 도심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주차란으로 인해서 고생들 하셨을 건데요. 굉장히 넓게 마련해 놓으셨다. 이쪽에도 지금 이제 데크 옆으로 해서 그네부터 해서 야외에서 볼수 있는 공간까지 모든 걸 갖췄다.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갖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필로티 구조에 주차하시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쪽 공간은 지금 현재 작은 방 하나의 공간인데요. 이쪽 공간은 방으로 쓰셔도 되고,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되겠다. 그 정도 사이즈는 나오는 주택이다. 그리고, 자, 그 옆쪽은 지금 현재 문 하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옆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보일러실 이쪽에 농기구 같은 경우 놔두시면 되는 공간이다. 자, 우리 집잘 관리된 우리 정원 한번 보면서요. 자, 오늘의 매물 총 200평, 도로집은 10평 포함이고요. 자, 건평이 52.6평. 5천만원 가격이나 매매가가 6억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자, 우리 주택 2017년 4월 17일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LPG,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축가가 지으셨기 때문에 벽면 하나하나부터 해서 보시면은 두께부터 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그러면서도 예쁘게 지어 놓으셨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모던하게 대리석으로 마감까지 해 놓으셨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왼편에 이렇게 신발장 양쪽으로 3칸씩 해서 총 6칸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전실 공간으로 해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계단이 굉장히 넓게 마련해 놓으셨다. 자, 올라오시면 우리 주택. 지금 이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다. 자, 보시면은, 자, 거실 앞으로도 테라스 공간 마련해 놓으셨는데,
자, 거실에서 보는 뷰는 끝내준다. 남한강 조망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이 정도, 지금 현재 이 정도 간격으로 남한강이 보인다. 굉장히 잘 보인다. 그리고 아무래도 통창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는 테라스 공간까지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옆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오시면 주방 공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빼놓으셨다. 이렇게 식탁까지 해서 냉장고부터 해서 널찍하게 빼놓으셨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자, 세탁실 사용도 공간까지 널찍하게 빠져 있다. 아무래도 이제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이제 다른 방이, 이제 게스트룸 방은 있었지만 다른 뷰를 볼 것이 없었다 하시면은 이쪽 공간, 지금 현재 주방 앞쪽으로 해서 테라스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파고라 앞으로 해서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보는 뷰는 환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앞에 보이시는 남한강은 환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지금 현재 남한강 조망을 본다 하시면은 이 정도에서 남한강은 아주 잘 보인다. 최고의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축하시는 사장님이 직접 건축을 하시고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 뭐 하나 빠지는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은 지금 현재 이쪽 공간은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그 옆으로 다용도 공간, 그리고 자, 방 하나의 공간. 방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 방에서도 역시 남한강 조망은 끝내준다. 남한강 조망은 이렇게 보시면은 끝내준다. 오시면은 이 정도 간격으로 보실 수 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자, 안방 굉장히 널찍하게 빼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옆쪽으로 해서 보시면, 뒤쪽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넓은 자,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시공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자, 욕실 공간, 안방 욕실 공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방을 지나서 나오시면, 자, 그 옆으로, 자, 이쪽이 지금 이제 다락 8평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 오시면, 자, 욕실 공간, 공용 욕실 공간. 이쪽 공간도 욕실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옆쪽으로 방 하나의 공간. 작은 방 하나의 공간인데, 이쪽 방도 그렇게 좁지는 않다. 자, 보시면은 침대, 책상까지 놓고도 그렇게 좁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 굉장히 지금 현재 보시면 거실 굉장히 넓으면서, 아무래도 창호를 굉장히 크게 통창으로 빼놓으셨기 때문에 뷰, 앞에서 양옆으로 보는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락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거의 필로티까지 하시면 거의 3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자, 층고도 좁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가운데에서는 제가 서 있어도 굉장히 넓은데요. 그리고 다락 앞쪽으로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뷰는 끝내준다. 이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남한강은 굉장하다. 이쪽에서 티타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공간이고, 그 옆쪽 공간으로 옥탑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다. 이 부분은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 총 200평, 건평 52.6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6억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넓은 토지, 잘 관리된 남한강 조망에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